근데 그 멘트 중에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일반화의 오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중간에 보면 이제 저는 일주일 정도 사용을 했더니 기미가 사라졌다는 네, 단정적인 멘트를 했는데 그게 이제 저 셋업 때문에 저 앰플 때문에 기미가 사라질 수도 있겠지만 다른 것 때문에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뭐 단정적으로 이걸 썼으니 사라졌다라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적응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심의에 걸릴 수도 있는 멘트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거. 네. 좀 더 저거를 이제 지금 보면 홍조 김희주군께 뭐 얘기하면서 어차피 저걸 쓰는 게 피부와 관련된 얘기이고 피부 노화 방지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긁어주는 뭐라 그럴까 이거를 썼을 때 노화 방지가 되고 그 노화 방지가 됐을 때 당신이 얼마나 더 예뻐질 수 있다 젊어질 수 있다는 이런 것들 그냥 즉석 PT니까 어차피 성분은 모르잖아 성분도 모르고 정확한 기능성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 피부를 위해서 쓰는 거면은 결국은 여성들의 외모 피부 피부 미용에 관련된 내용일 텐데 그런 것들의 니즈를 좀 긁어주는 멘트들이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네.